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저 캠핑장에다가 바이크를 세워놓고 랄프한테 야 랄프야 좀 시원한 옷 좀 가지고 와라 반팔 반바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랄프가 챙기고 저기로 온 거야. 어 그래가지고 바이크 저기다 세워놓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더 동쪽으로 가서 그 백종원 아저씨가 진짜 맛있게 먹었다는 그 문어 숙회집 거기를 가가지고 유튜브 영상 찍고 돌아갈 때 저기 들려가지고 다시 갈아입고 그러고 바이크 가지고 왔었지. 의외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똥남, 뚱뚱한 남자, vs 멸치남. 확고하게 멸치남. 살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성적인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안 느껴져요. 뚱뚱한 남자에게는 좀 뭔가 이 남, 그 수컷의 매력? 좀 뚱뚱해서 살집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 성적 매력, 이 안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여성분들. 그래도 뚱뚱한 것보다는 멸치가 낫지 않을까요? 뚱뚱하면 좀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서 별로인 것 같아요. 찌는 건 쉬운데 빼는 거는 또 어려우니까 저는 완전 반대인데요. 엄청 마른 분들 살찌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인 거라서 너무 마른 사람들은 지켜줘야 되는 느낌이 들어서요. 저는 제가 보호받고 싶어요. 그래서 전 뚱뚱한 남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남자는 체격이 커야 돼요. 이분도 뚱뚱한 남자를 원하시는구나.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뚱뚱한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멸치는 남자로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5대5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대답하는 분들의 얼굴을 좀 보고 나서 왠지 똥남이 승리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이 선호하시는 분들의 그 외모를 보고 나니까는 왠지 승리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뿌듯하네. 예. 근데요, 저거 아무 의미 없는 게 애초에 논제로 놓은 이 뚱뚱남 vs 멸치남은요, 조진웅 vs 뭐 슈퍼주니어 은혁 뭐 요 정도로 봐야지, 예, 그죠? 딱 그 정도라 커트라인이에요. 딱 그 정도 커트라인이지, 예, 내가 좀 초고도 비만이다 라고 한다면, 예, 혹시, 라는 생각은 예, 착각입니다. 예. 이런데 살면 속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니? 아, 전기줄이 이렇게 막 늘어져 있고 여러 갈래로 막 뻗쳐 있고 정돈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이런 그 노면에 경사 막 져 있고 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빌라촌이라고 하죠. 예, 빌라촌. 하지만 이건 전부 지역 바이 지역이다. 서울 강남 살았는데 저런 빌라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싹 다 개쩌는 외제차였어. 벤츠는 기본이고 페라리 포르쉐 테슬라 정말 많았는데 걔네 카푸어야. 그쵸, 저도 카푸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데 있는 되게 비싼 뭐 2억대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정도의 아주 고급 승용차 같은 게 있다는 거는 카푸어죠. 자산의 10%를 넘겨서는 안 돼요. 자동차가 자산의 10%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동차가 뭐 아무리 비싸도. 그리고 일단 제 생각이 꼭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집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집이 먼저. 집이 먼저고, 그 다음이 탈 것인 것 같아.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뭘 보고 가난하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저런 비슷한 곳에 살고 있다. 사진보다 더 오래된 건물이고 가난한 게 사실이긴 하다. 겉만 저렇지 속에 리모델링 싹 해놓고 사는 집도 굉장히 많아. 맞아. 겉모습으로 보는 저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주거 환경 정말 탑 오브 탑은 저도 이제 빌라에서도 살아봤고 또 다세대주택, 반지하 다 살아본 입장으로는 전원주택 빼고 다 살아봤는데 상가 건물에도 살아보고 다 살아봤는데 최고봉은 역시 아파트야. 주거 환경의 끝판왕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파트가 정말 최고야, 최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에 환장하는 것 같아. 편하긴 해. 진짜 편해. 편의성 최고. 단독주택은 단점이 단독주택이 약간 마당 있고 담벼락 있고 그런 집을 단독주택이라고 하죠? 예. 네. 전원주택인가 그거는? 전원주택이고 단독주택은 그냥 건물 하나가 그 주택인 경우이잖아요. 예. 네. 어쨌건 단독이나 전원이나 싹 다 그냥 좀 그 관리하는 게 빡센 것 같아. 아파트가 최고야. 근데 나중에 저는 이제 약간 로망이 있다면 나중에 이제 완전 노후를 보낸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조금 지방에 좀 내려가거나 아니면 강원도 너무 춥고 뭐 지방에 좀 밑에 대전 위쪽 그 뭐 충청도 충주 이런 데에서 그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긴 해. 차고지가 있는 내 차고지가 있는 그 전원주택에서 살, 그 노후를 보내는 게 이제 마지막 이제 인생의 종착지이긴 한데요. 예. 근데 한참 남은 일이니까, 한 50대 돼야겠죠. 예. 한참 남은 일이라서 그 일은. 35,000원짜리 칠리 새우.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뭔가 약간 슈크림 같은 느낌이 좀 드네. 안에 역시 새우는 칵테일 새우, 내용물. 이게 어떻게 35,000원짜리 칠리 새우냐. 빵이세요? 예. 이게 쿠폰으로 시킨 칠리 새우래. 쿠폰으로 시키는 것과 정가를 주고 사는 것과랑은 큰 차이가 있나 봐. 난 아직까지 쿠폰을 모아가지고 뭘 시켜본 적이 없어가지고. 프로선수 vs 개그우먼 몸매. 이거는 어떤 대회지? 이게 그 아니 헬스 이 피트니스 대회 이런 거 되게 많잖아.
근데 이게 근육을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 이거는 비키니 대회 그런 걸로 봐야 되나? 대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바디빌딩 쪽은 아닌 것 같아. 몸이 큰 게 아니잖아. 개그우먼 이세영 씨 같아요. 예. 뭐 최근에 이렇게 좀 쌍꺼풀 수술도 하셨고, 한국 최연소 비키니 프로 선수? 심으뜸이나 구력 10년, 20년 차 피트니스 선수들도 스포츠 모델은 따지만 비키니 프로는 따지 못한 경우. 아, 이게 비키니 프로구나. 비키니 대회래. 비키니 대회. 그만큼 어렵다. 비키니 대회가 어렵다. 타고난 몸매가 중요한 종목이라서 최연소로 프로가 된 경우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려나? 뭐 엉덩이나 이런 좀 골반이나 골격 자체의 어떤 그런 걸 보는 것 같아. 그리고 힐을 신는 거 보니까 피트니스 대회 처음 나가는 개그우먼. 이세영 씨 아닌 것 같은데? 유튜브 들어가면 나오겠지. 아니네. 닮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냥 일본 개그우먼인가봐. 아, 맞다고? 맞아. 맞네. 이세영님이네. 이야. 저거 심으뜸님이나 이런 분들도 구력 12에서 20년 차 피트니스 선수들도 스포츠 모델은 따겠지만 비키니 프로는 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제 타고난 어떤 그런 골격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잖아. 운동 엄청 잘하시나 보다. 일반 선수들이랑 서 있어도 얇은 허리와 큰 엉덩이가 부각이 된다. 역시 세상은 타고난 게 크다. 몸매가 진짜 좋으셨구나. 타고난 재능. 에어팟 맥스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혹시 아시나요? 에어팟 맥스의 무게는 384g입니다. 약 400g이죠. 비비고 갈비탕의 무게는 400g입니다. 이 말은 에어팟 맥스를 쓰고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요, 비비고 갈비탕을 머리에 이고 강의를 듣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만데요? 에? 70이요? 안 파네?
안 팔아. 아, 쿠팡에서만 팔아? 66만 9천원인데요? 가격이 좀 저렴해졌네. 갈비탕이 70만원이나 갈비탕이 70만원이나 하네요, 여러분들. 예? 어이, 갈비탕 비싸네. 그러게요, 가격이 꽤나 있네. 저는 이미 이번에 무선 헤드폰을 샀기 때문에, 예. 그 저희 집에 얼마 전까지 살았던 그 세아 있잖아요. 세아도 한 저 40 몇만 원짜리 헤드셋을 샀어요. 헤드폰을 샀어. 걔는 소니 건데 가볍고 착용감도 좋더라고. 그래서 야, 잘 샀네. 당연히 가격이 비싸니까 내 거보다 음질이 훨씬 좋을 줄 알았지. 나보다 한 10만 원 정도 더 주고 산 거야. 나는 이제 세일 핫딜가로 되게 싸게 산 거라서 39만 원에 주고 샀고, 세아는 46만원 정도 주고, 뭐, 헤드폰을 샀는데, 용도 자체도 다르죠. 이거거든요? 용도 자체도 달라. 무선으로도 되고, 선 꼽아서 쓰기도 하고, 이것도 무게가 좀 있어요. 300g 정도 돼요, 얘는. 그래가지고, 세아 거를, 들었어. 소니니까 더 좋겠지. 음악 감상용인데. 정말 거짓말 같게 내 귀로 들어도 너무 느껴지고 음질 차이가. 같은 노래를 딱 틀었단 말이야. 핸드폰에다 연결해가지고. 근데 랄프도 들려줬거든. 근데 쓱 했어, 둘 다. 어? 이게 브랜드 가격이 좀 붙은 건가? 내게 훨씬 더 음질이 좋더라고. 깜짝 놀랐어. 조금 무겁긴 한데, 아, 난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해. 착용감이 좋아서. 그래요. 근데 이 에어팟 프로맥스는 디자인을 잘 뽑긴 했네요. 이게 헤드셋을 쓸 때, 헤드폰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헤드폰의 두께, 착용감을 떠나서 밖에서도 쓸만 하느냐, 그거거든요. 예. 아웃도어로도 괜찮냐, 인데 너무 훌륭하게 디자인을 잘 뽑긴 했네요. 예. 음질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와, 진짜 다들 엄청나게 멋진 사람들이지만 저런 거 쓰고 있으니 애자 같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네. 에휴. 말을 참. 남친 집에 등기부 등본을 뗐다. 사진까지 찍어놨다. 대출 얼마인지 궁금해서. 결혼 전제로 사귀고 있는 남녀의 사이에서 집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 것이 과연 옳은 짓일까?
등기부 등본은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오빠 집 너무 좋다. 오빠네 집 처음 오니까 오빠 이집 작아야? 응, 작아야. 했는데 뭔가 깨림칙해서 이게 진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 거죠. 예, 뒷조사인데 뭐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 그 누구나 뗄수 있어요. 아무나 돈 내면 다 떼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사실 역캠 분들도 많이 하시는 행동이야. 그 이제 팬이랑 소통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큰손분이랑 이렇게 좀 이제 친해지고 가까워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뭐 오빠 한남동 살아? 한남동 어디? 아 진짜 가깝네. 오 산책할 때 한번 보자 오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다가 실제로 들은 내용이고요.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어디 사는지 정확하게 알고 해가지고 조금 더 캐내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등본으로 떼봐가지고 이게 진짜 자간지 아닌지.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 여친이 집 등기부등본을 떼는 걸 알았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당사자들은 누가 떼봤는지 절대 알수 없다. 무섭다. 정뚝떨이다. 아무리 궁금하다고 해도 저건 아닌 것 같다. 저런 여자면 남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바로 이혼할 것이다. 하지만 왜 다들 난리인지 모르겠다. 상대방 입장에선 재정 상황을 알려준 게 뻥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을까? 결혼 얘기가 나왔다면 떼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결혼 준비 전에 서류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신의 등기부 등본을 몰래 떼본 남자친구에게 파혼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저는 사실 서류적으로 좀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예. 이게 비단 남자의 문제만으로 갈게 아니라, 여자 측도 이제 뭐 결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할때 얼마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뭔가 얘기가 자꾸 달라지고 자꾸 바뀌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 말하고 하면은 괜찮다고.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냥. 말안 하고 할 수도 있어. 말안 하고 해도 된다고 생각해. 뭐, 할수 있게 돼 있는 거니까. 안 걸려야지. 난좀더 나아가서, 이게 좀, 뭐야, 내 뒷조사한 거야? 라기보다는, 좀더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지. 이런 걸로 정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결혼은 현실인데. 쿨한 척이 아니라 뭐난 그거 기분 안 나쁠 것 같은데 그냥 등기부등본 떼보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뻥친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난뭐 그렇게 크게 배신감은 안 드는 듯.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뢰가 깨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면은 신뢰가 깨지는 짓이지.
월세 안 주고 도망간 20대 커플. 와우. 그 와중에 또 개 키웠나 보다. 아닌가? 아, 아니구나. 개 철장인 줄 알았는데 의자인가? 의자네, 의자. 아닌가? 맞아. 모르겠다. 개 철장 같은데? 개 맞아. 와. 에이. 와. 1년 넘게 연락을 안 받길래 열쇠공 불러서 드디어 까왔다. 인터넷에서만 봤던 집꼬라지를 내가 겪어서 기뻐서 올려본다. 사진 찍다 개똥 밟아서 내일 로또 사러 간다. 결론, 동물 키우는 것들한테는 세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음. 동물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그냥 동물이 임대인이었던 거지. 겉모습만 봐서는 절대 몰라. 사나이를 울리는 농심 신라면. 예, 이게 그 신라면 CF 그 슬로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성 그 예. 남녀 성평등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 이제 이름을 바꾼다 그래요. 인생을 울리는, 예. 인생을 울리는 농심 신라면으로 이제 바꾼다는 거죠. 나는 이거를 바꾼다고 해서 그 뭐 여성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진 않아. 여자 입장에서 사나이를 울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울리는 농심 꽤나 성인지 감수성이 좋아졌는 걸? 농심 꽤나 똑똑해졌는 걸? 흠, 마음에 들었어. 다섯 봉짜리 하나 사야겠다. 한 박스 사줄게. 이렇게 해서 올라갈까 과연? 이게? 그렇다고 이제 뭐 남자들은 뭐 뭐야? 인생을 울리는? 뭐야? 안 사. 이런 것도 아닐 것 같아. 크게 판매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아. 안 사, 안 먹어.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크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 별걸 다 한다. 이런 느낌이지, 대부분이. 억울하게 이런 그 성범죄 피해 그 가해자로 몰리는 남성들이 커뮤니티에서 많이 그 사례들을 접하고는 해요. 진실은 당연히 당사자들만 알겠죠. 근데 이제 대법원의 그 판례가 조금 바뀐다고 해요. 피해자의 일관된 그 진술만을 보고 판례를 하지 않겠다라고 대법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저렇게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만으로 사람 한 명을 조져버릴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과연 무죄 추정의 원칙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았죠. 가해자가 또렷하게 반박하지 못한다고 해서 유죄 판결 해버리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피해자 진술로 유죄를 삼는 것은 성범죄 판결 변화에 대한 어떤 전망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조건 인정하려는 경향이 좀 있었다. 그동안에 법원들이.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질 않는 거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큰 변화가 있을까요? 예. 네. 그런 케이스들이 또 있대요. 그냥 뭐 둘이 같이 좋아서 술 먹고 뭐 술 게임도 하고 그러고 뭐 같이 하비아에 모텔에 갔는데 자고 일어나서 같이 뭐 밥도 먹고 그러고 헤어졌다. 근데 갑자기 한 일주일 뒤에 혹시 우리 관계했냐고 카톡으로 물어보더라. 그래서 아니 했다 기억 안 나냐 그때 했잖아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가 와. 그런 식으로 이제 돼가지고 합의금 요구하고 합의금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식으로도 가고 그래서 그런 판례를 받는 분들이 이제 그 가해자 입장에서 예, 그런 판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꽤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진실은 모르는 거지. 뭐 성관계 할 때도 성관계 합의서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이게 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조심 또 조심 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 꽃뱀으로 몰아갈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목 간지러워. 공사 현장에서 인천에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었다. 9층 높이의 거대 안반이 발견됐다고. 즉흥님 고맙습니다. 즉흥님 200개 감사합니다. 즉흥님 고맙고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거대한 안반이 발견됐다고. 이런 경우는 발파해야죠. 발파하는 게 맞지. 근데 뭐가 문제야? 즉흥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발파할 때 그 소음과 진동이 사람들이 직접 느끼거나 너무 불안해하기 때문에 발파 말고 다른 방식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무진동 파쇄라는 방법도 있다. 36개월 정도, 30개월 이상이 걸린다. 발파를 통한다면 적게는 12개월, 많게는 17개월 정도로 공사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쩔 수 없지 않나? 미리 알았던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발견한 건데 공사하다 보니까 발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주민들은 무슨 피해냐고. 그럼 본인들 아파트를 지을 때 만약에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봐. 입장의 차이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주변에서 좀 배려를 해주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예. 아니면 주변에서 좀 정 싫으면은 좀 도와줘. 돈을 좀 줘서라도 무진동 발파법으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줘. 호불호 많이 갈리는 여자 얼굴. 아, 나 이거 알 것 같아. 요즘이 아니라 좀 된 것 같은데 그 토미에 그리고 뭔가 그 우울해 보이는 여자 캐릭터 눈이 이렇게 반쯤 풀려 있고 이런 거. 약간 우울증 같은 걸 앓고 있는 그런 그 여자 만화 캐릭터들도 자기 이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는 것 같더라고. 트위터 관상. 그 이런 프사면 걸러라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자료 되게 재밌었는데 그거 위험한 유튜브 프사 여기 나온다. 여기 걸러야 한다는 정병 프사 우울한 스누피 가식의 세일러문 도피의 신데렐라 오만의 토미의 광기의 쿠로미 10대, 20대 여자들이 많이 하는 거고 곰돌이 푸 긁기 핀과 제이크 스누피 긁기 세일러문 이 캐릭터도 굉장히 많이 소비된다고 하더라고. 뭔가 이게 그런 심리래. 뭔가 다크하고 뭐 좀 시크하고 우울한 이 정병이 걸린 것 같은 느낌의 이런 그 캐릭터들이 마치 내 자신의 모습과 뭐 투영해가지고 거기에 투영해가지고 뭔가 이 캐릭터와 나의 심리 상태를 일치화시켜서 끌리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서양 플러스 담배.
호날두 부사, 하켄 크로이츠, 소련 국기. 걸러야 되는 프사들인 거지, 이거는 전부 다 짬뽕으로. 휴. 한국인은 졸라 사과를 안 한다는 일본녀. 아이, 왜 볼 것도 없어. 일본인이 저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적어도 볼 것도 없어. 넘어가. 단독기사, 유명 래퍼가 여기가 경찰서냐, 자수하겠다. 누구죠? 이거 글마야? 진짜? 뉴챔프였어? 아니, 유튜브 잘하고 그러던 것 같더니 왜 했대? 이유가 뭔데? 왜 한 거야? 최근에 낸 노래 다 묵었다. 마약 다 묵었다. 넘어갑시다.